잘하면 반지가 없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된다. 그만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허훈이고 허훈 더블 스크린 이용한 이후에 문정현을 찾았습니다. 45도 네. 석점! 네, 문정현 선수도 플랭크 올라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라거나의 자유투로 KCC로 득점을 개시했습니다. 허훈 인사이드 깊게 치고 들어갔는데 에피스톨라의 반칙. 그러니까 에피스톨라 선수가 6강, 4강에서도 변수를 만든 선수이기 때문에 엑스펙터 선수이기 때문에 아 지금 파울이에요. 아, 자 이러면 근데 에피스톨라가 파울이 좀 이르게 누적이 되는데요. 엔드홈까지 상대 파울을 유도하는 플레이를 잘 컨디션을 향상시켜 그 어느 경기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진짜 3, 4초전은 이제 원정을 가니까 네 그렇죠. 네. 아, 자 허훈의 수비인데 허훈의 터치아웃이군요. 조금만 돌려봐 주세요. 네 그렇죠. 자 스틸까지는 잘 나왔거든요. 이렇게 공격 빠져나오는 데스 데스 선수를 위한 패턴이죠. 농구를 이기면서 일단 허훈을 선택했습니다. 시간 줄어듭니다. 3초, 2초, 돌파, 또 빼! 2점! 저런 부분이, 그러니까 하이로가 소울 KT가 아, 지금 또 열렸는데요. 야, 직접, 직전에 네, 만들었죠. 네. 안쪽, 네. 다시 허훈! 저런 식으로 오늘 지금 많이 버티고 있거든요. 1차전 때는 그게 통했었거든요. 네. 와이드 오픈 찬스, 편안하게 갑니다만 넣지 못하는 베스입니다.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울, 팀 파울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파울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투맨 게임 그렇죠. 완벽하게 가져가네요. 빅앤롤 플레이. 전요 공간이 있었고 올라갑니다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리바운드 던져내는 베스. 좀 이르게 끊었습니다. 허페이티는 두 개의 여유가 있습니다. 1쿼터 남은 시간 3분 30초 때. 허훈. 이번엔 왼쪽으로 팠습니다. 네. 레코드 활용 됐죠. 도움수비 들어갑니다. 아, 막혀요. 베스 템포 조절, 파울. 파울은 아니에요. 네, 네 아웃넘버 상황이에요. 5대 3을 만드는 KT입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가는 허훈, 뒤로 연결. 와이드 오픈 올라갑니다. 45도, 네. 문정도! 그 어느 때보다 큰 합성이 들려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는 거 말씀드렸었는데 1쿼터 두 선수가 지금 나란히 만드는 방법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강한 수비. 아, 신성공이에요. 허훈! 네, 지금 수비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허훈 선수입니다. 득점 감각도 정성우 쪽입니다. 오픈 찬스 돌아 나와요. 일단 롱리바운드 따내면서 세컨드 웨이 엿봅니다. KT 베스 선수가 득점에 가담을 해줘야 됩니다. 소울 KT 네, 잽스 쓰고 던집니다. 정면! 바로 지금 하윤기를 벗겨낼 수 있는 공격이 잘 보여줬고 존슨 석점의 힘으로 좀 많이 도망가고 있는데 네. 헐체스입니다. KT 선수님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미묘한 차이가 큰 경기에서 큰 변수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존슨의 아, 패스 미스입니다. 달립니다. 아웃 넘버 허훈의 패스 정성우 레이업 득점. 경기가 조금 매끄럽지 못했던 KCC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허훈 선수도 지금 시디하고 계속 뛰고 있거든요. 네. 지금 허우 선수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3차 쿼터는 뭐 생각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드레인지 점퍼 선택. 자연기 쳤습니다. 자, 허훈 던집니다. 3점! 네. 들어갑니다! 진짜 좀 목표가 될 것 같은 KT 공격. 허훈. 스텝백. 탑에서 돌아 나옵니다. 이어서 공격 리바운드 좋은데요. 자, 이번엔 인사이드. 들어가네요. 뿌렸어요. 정성우 오픈 찬스입니다. 3점! 아, 들어갑니다! 자, 일단 빨리 넘어가면서 허훈이 해결하겠죠. 네, 스크린 하겠죠. 2초. 1초! 마지막을 못 던지면서 끝내는군요. 결국 이렇게 53대 44! KCC가 뒤집어 놓고 1쿼터를 마무리합니다. 허우 선수가 주도적으로 좀 많이 가지면서 지금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볼 좀 잡았죠, 베스 선수. 본인이 직접 하면서 그렇죠. 리듬을 탈 수 있습니다. 베스입니다. 네, 적극적인 득점으로 네, 좀 방향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준영과 송교철 선수가 수비 좀 40득점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 패스. 자, 지금부터 네. 패스 봅니다. 오, 오른쪽 돌파 내줍니다. 베이스라인 타고 가는 최준영. 갈 데가 마땅치 않아요. 직접 던집니다. 무리예요. 짧았습니다. 패스. 아, 또. 자, 스플릿으로 뚫고 갑니다. 내주면서 골밑. 다육이 막힙니다. 폈는데요.
자, 역으로 달리고 있어요. 스텝 반대로 네. 패스 듣죠. 치면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럼요. 패스. 네, 뒤집기 패스. 네. 안쪽까지 와서 피벗 잘했습니다. 와. 후에서도 해법을 찾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탑에서 석점! 페리스팩! 네, 흐름이 넘어왔거든요. 네. 두 점 차. 무리한 오펜스가 좋지 않아요. 동점 내지 역전이 가능한 기회입니다. 허훈 돌파 네. 왼손 동점을 만듭니다. 부분이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패스 코너킥 아웃 올라갑니다. 문성도 네. 패스 스텝스루 못 넣었는데 직접 잡았습니다. 푸펙 지금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네. 아, 오히려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는 소핑이 아, 멀리서 와! 이런 것 같습니다. 1, 2쿼터는 쉬고 3, 4쿼터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뒤덩달아 살아나고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아,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였어요. 아니 야, 이거 거의 로고샷이잖아요 지금. 어? 와. 아 진짜 대단합니다. 스핀 점슛 들어갔다 나옵니다. 운도 좀 따르지 않았고 KT가 달립니다. 패스 스텝백 정면 점퍼 적중. 작도 타임인데 그래도 이제 베스 선수에 대한 득점력을 좀 경계하는 파워를 좀 활용하라는 그런 작전 지식도 있었습니다. 아, 이걸 살려야 될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잠깐 띄워드렸습니다만 한 점만 따라붙었습니다. 70대 68입니다. 두 점 차. 한유원 패스 이승용과의 매치업 안으로 속구의 우위를 살립니다. 네. 떨어뜨립니다. 직전의 공격 장면이고요. 워낙 승리다. 그렇습니다. 김현준 선수가 승리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는 선수예요. 그럼요. 와, 또 던졌는데요. 벤츠 정면 로커. 굉장히 아쉬워했는데 일단 KT가 공격 기회를 한번 날렸습니다. 하윤기 쪽으로 거쳐서 뱉습니다. 스핀. 아 움직임 멈죠. 자 결국 하윤기가 득점까지. 반칙도 나옵니다. 엔드워. 자 스텝을 네 움직이면서 패스까지. 아 저는 그 패스도 상당히 훌륭했지만 그 전에 이승현 중요한 2차전 이승현 이호연 안쪽에서 어깨 뛰었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공격 리바운드. 플레이어스입니다. 도망가요. 아, 트래블링입니다. KCC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거나 선수가 없는 풀미스 더 이상 KT가 넘볼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죠. 네. 베스 선수가 공격에서 힘을 내주니까 국내 선수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풀렸어요. 사이공간 잘 열어줬고요. 하윤기가 네. 득점을 만들 수 공격이 1쿼터는 허운, 3쿼터부터는 베스. 두 선수가 20득점 이상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대1 상황에서 아이솔레이션 2초 남기고 쏩니다. 안 들어갔고 아 저는 이번에도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4차전 3쿼터 KCC를 오마주했던 KT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또 다른 미친 선수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이제 마지막 10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양팀 6점 차의 간격 잠시 후에 파이널 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수원 KT 소닉붐 마련합니다. 반칙 아니고요. 라거나 문성곤 끝까지 붙습니다. 두 명 사이 갇혔고 뺏깁니다. 아 긴데요. 아 허훈 일단 잘 살렸고 반대편 잘라 들어옵니다. 패스 상대로 반칙. 만들면서 가둬버렸고요. 그 전에 문성훈 선수가 파울을 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한 점 차까지 추격해 오는 흐름 팀으로 경고를 했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정창영 핸드오프로 허웅에게 라거나의 스크린 빠져 들어갑니다. 아 패스 낚아챘어요. 패스 스틸입니다. 피앙백립을 수비 날려보내면서 동작이 아니라 스틸을 나가면서 파울성 있는 수비가 좀 이루어졌어야 되거든요. 네. 자 여기서 좀 강하게 대비됐어야 됐는데 자 그분은 지금 프리드로를 주고 말았죠. 예요. 네. 두 번째 있기 때문에 계속 걸림표가 있어요. 네. 허훈. 아, 또 열리는데요. 이한석 쪽 와이드 오픈입니다. 아무도 못 갔어요. 네. 리턴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렇습니다. 실점을 하면 안 돼요. 네. 네, 손흥민 선수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아. 두 사람 사이를 손쉽게 일단 열었는데 아. 득점을 다른 쪽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5초 남습니다. 3초, 2초, 1초. 갑니다. 태민득점 패스. 계속 과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지금 한 방도 상당히 무식했어요. 오. 저것은 저
전반 무득점인데 후반에 33득점째 34득점. 아, 이 선수도 있네요. 허훈 선수도 있어요. 네, 네, 허훈 선수 지금 체력이 좀 비축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이드 스텝백 석점 도전 안 들어갔고. 와! 무서워! 일단 차근차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KCC 입장에서는 이 말들 하시는데 KT의 그 공격입니다. 자, 한 바퀴 돌았는데 발이 지금 발목이 돌아갔어요. 네. 꺾이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여기서 발이 컨디션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버텨줬고요. 스위치. 아, 그냥 아이솔레이션 맞겠다요. 베스 브레이크 밟으면서 방향 전환. 프로터 떨어뜨리는군요. 다시 진행이 됩니다. 더블 스크린 이후에 다이어리죠. 쇼타임 소닉과 한정인 순간에 투맨 게임을 선택하는 하이브런 소닉과 어떻게 덕선쪽 그리고 나서 한 명은 팝 한 명은 롤이니까 이게 여기서 허우냥 그 부분 뭐냐면 파울에서 얻어서 잘 또 득점에서 만들어내 1점에서도 만들어 최진용 던지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손 룩슛 빗나갑니다. 아 지금은 2초 1초 문정현 못 넣었고 다쳤네요. 아 이렇게 되면 오늘 투어케이트 승리입니다. 에피솔라가 일단 반칙으로 끊습니다. 남은 시간 6.4초!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또 승부를 지배하는 경기가 이제 되고 있네요. 될 수가 있습니다. 1구 들어가면 투 포지션으로 간격을 벌립니다. 2구째는 못 넣었습니다. 시간도 불러주지 못하네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이호연 못 넣었고요.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대1 이제 부산으로 3차전 하러 갑니다. 이전에 이제 이게 것처럼 대전을 감독과 허우 선수가 4대0을 이제 안 될 상황이고 조합 캐디